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불문율,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한 병장이 총을 닦기 귀찮아서 세탁기에 넣고 빨아버렸습니다. 21개월 잘 견뎌놓고 10분 못 참은 이 병장, 어떻게 됐을까요? 윤영탁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포병대대에서 근무를 해온 최모 씨. 제대 전 마지막 날 저녁, 이른바 말년 병장이었던 그에게 총기를 손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 씨가 속한 부대가 장비와 물자의 수량과 상태를 일제 점검하는 검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코앞에 두고 만사가 귀찮았던 최 씨는 나름 꾀를 냈습니다. 총알이 발사되는 총기의 앞부분,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빨기로 한 겁니다. 최 씨는 총열을 분리한 뒤 행여 세탁기가 망가질까 옷으로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세탁기 안에 넣고 동작을 시켰습니다. 세탁기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결국 들통났습니다. 총을 제2의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 제대 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검찰은 최 씨에게 군형법 44조 항명 규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고 변명했지만 21개월을 잘 참아왔던 최 씨는 10분 편하려고 꼼수를 부렸다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윤영탁입니다.